아피디님. 네. 바닥은 지났을까요? 바닥이요? 네. 아직 의견이 분분하죠? 네. 바닥을 지났을 확률이 뭐 한 65%를 보고 있는데. 네. 단일 확률 35%. 네. 바닥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역캐덴셜도 차트를 보면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근래 역캐덴셜도를 그 차트를 비교해 보면서 좌우로 네, 계속 좀 비교해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제가 계속 바닥 연구를 연구까지는 모르겠지만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네. 다른 유튜버분들이 바닥에 대해서 패턴을 많이 언급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없으세요. 네. 전 개인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은 200일선을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역캐덴셜도 패턴을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200일선을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차트 한번 보시죠. 제가 만든 표거든요. 저희 구독자님한테 보여드린 표인데 오. 이 200일선은 그 중장기 상방과 하방의 기준이 되는 선이고요. 네. 200일선을 뚫기 어렵다. 항상 맞고 떨어진다. 만약에 뚫었다면은 바로 가지 않고 지지받고 간다. 네, 여러 번, 여러 번 지지받는다. 네. 그리고 만약에 대세 상승으로 쭉 가다가 200일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락의 전조로 간다. 그쵸? 아. 요 패턴을 보시면서 차트 보실게요. 네. 자, 차트 보실게요. 네. 스파이거든요. 2021년 11월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밑으로 뚫고 내려와서, 그리고 뚫지 못하고 하다가 뚫고 지지받고 약간 올라간 상태예요, 현재. 네. 여태까지 계속 못 뚫었는데 이제 뚫었죠. 네, 뚫었어요. 그 뭔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 더 이상 지금 바닥은 아직 멀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 QQQ 보실게요. 네. QQQ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뚫고 밑으로 내려왔죠. 네. 그리고 뚫지 못하고 이번에 뚫었습니다. 뚫고 1월달에 뚫고 지지받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 장기 추세 하락선을 뚫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1년 동안 못 뚫었습니다. 장기 추세 하락선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뚫고 지지받고 200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갔다는 거는 상당한 지금 다르다는 얘기죠. 네. 200일선 뚫기 힘듭니다. 뚫고 지지받았고 장기 추세 하락선을 그렇게 뚫기 힘들었는데 뚫고서 지지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차트 보실게요. 네. 자, 역캐덴셜도 바닥 패턴이거든요. 네, 네. 저 왼쪽 차트가 역캐덴셜도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네. 상승을 이렇게 가다가 상승한다. 네. 하락할 때는 단기적인 이 핑크 선을 뚫고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S&P 500 주봉 보시면 네. 장기 추세 하락선을 뚫고 지지받고 올라간 상태예요. 네, 맞아요. 네, 비슷하죠. 네, 똑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위에 점점점 된 선을 뚫고 지지받고 간다면 상승으로 가는데 아직 뚫지 못했죠. 네, 못 들었습니다. 네. 스파인 그렇고 QQQ를 보시면 지금 많이 위에 있죠. 이건 뚫고 지지받고 지지 두 번 받고 올라가고 거 위에 선까지 다가갔다가 뭐 다시 뚫으면 됩니다. 네네. 뚫고 지지받으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 자, XOXS 반도체 보실까요? 오. 반도체는 조금 근래 하락을 해서 요거는 네. 약간 위험한 게 제가 밑에 있는 요 핑크 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대세 하락으로 할 수 있다. 위험하다 했는데 네네. 다행스럽게도 제가 어제 브리핑에서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했는데 네. 다행히 지켜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금요일에 좀 올랐죠. 네. 토요일인데 그래서 그럼 주봉 차트가 지금 이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밑꼬리 길죠.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면 이 화살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충분히 괜찮죠. 네, 지금 딱 차트가 좋습니다. 네. 이러고 봤을 때 바닥을 지나느냐, 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다. 더 많아졌다. 아, 높은 확률로 바닥이 지났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짚어주시죠. 한번 볼까요? 네. 퍼스트 리퍼블릭 금융권 100건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사태. 근데 비트크 시적이 좋아요. 마피디님, 그럼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어떨까요? 진짜 금리나 될까요? 퍼스트 리퍼블릭이 부실해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부실했죠. 네. 그래서 연준의 생각은 지금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 쉽지 않은데 네. 피벗을 앞당겨야 되겠다. 그렇죠. 9월 정도로 생각했는데 8월, 7월로 앞당길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금요일날 상승한 것 같아요. 아.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지금 계속적으로 더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어느 그 전문가분들은 금융권 부실이 돼야지
증시가 미증시가 상승한다라는 얘기도 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금리를 쳐서 못 올리니까. 네네 맞아요. 어, 주식은 피벗을 했을 때는 모르고요. 네. 피벗을 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요. 아... 그러니까 9월이나 7월에 피벗이 된다 그러면 지금 올라야 되거든요. 기대감으로. 그렇죠. 선반영으로. 근데 태계 형님 피벗이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 개인적 생각은 잠깐 증시는 반등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가까워 왔을 때는 네. 증시가 하락할 것 같아요. 증시는 기대감으로 오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오르고 피벗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올라요. 네. 근데 그게 확정되는 순간 가까이 되면 주식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는 좀 큰 하락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꽤 있습니다. 전 과거가 좀 많이 그랬어요. 네, 마피디님 그럼 지금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애플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애플. 아... 어제 애플 채트 보실까요? 네. 자, 채트 보시면 애플이 일봉상으로 약간 위에 상단 추세선을 뚫었어요, 살짝. 네, 뚫었습니다. 주봉 보실까요? 네. 뚫었습니다. 아... 제가 어저께 그 금요일날 이동 브리핑에서 애플을 주목하셔라, 애플이 뚫을 수 있다 했는데 네, 맞아요. 뚫고서 끝났습니다. 네. 지금 다 조용히 퍼스트 리퍼블릭 지금 좀 하락하고 있고 했는데 애플이 조용히 살짝 뚫었어요. 지금. 네 맞아요. 월요일에 만약에 세게 간다면 완전히 이제 증시 상승의 신호탄이 애플부터 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마소나 메타나 증시를 지금 이끌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상당히 지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네. 주봉상으로 어저께 잘 마무리돼서 끝났어요. 반도체도 좀 위험했는데 반도체도 잘 마무리돼서 지지를 받았고 네. 증시 상승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진 주봉 차트가 같습니다. 증시 하락 지금 몇 번 더 올 수 있을까요? 아, 하락이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약하게 한 번 정도와 그 다음에 크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 것 같아요. 아... 자, 2, 3주 전에 제가 브리핑에서 비중을 살짝 줄인다 했는데 네. 저희 구독자님들이 좀 민감하셨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약간 제가 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비중을 줄이지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 좀 떨어졌거든요. 좀 반도체를 줄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약간 2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반도체는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 비중을 줄이고 싶었는데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유튜브 하니까 좀 어렵네. V자로 상승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대세 상승으로 그냥 쭉 간다고 보시면 좀 힘들고요. 네. 200일선을 지지받고 갈 수 있고 약간 깨지고 갈 수도 있지만 네. 여러 번 200일선 지지 테스트 받으면서 간다. 네. 그리고 한번 크게 한번 좀 작게라도 지지받으면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전저점 깨고 가는 거는 그렇게 쉽게 보진 않습니다. 네. 하여튼 200일선을 깨지고 내려오는지 네. 그리고 장기 추세 하락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오는지를 네. 반드시 확인하면서 증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